네, 봉골레가 네. 다른 셰프들이 제일 좋아요. 시그니처인가요? 같이 하나씩 먹어볼래? 내가 하나 해줄 테니까 둘이 나눠 먹어. 아무나 봉골레 안 해주는데. 초 아빠님. 하나, 둘, 그리고 와 지금 자 랍사도개 뺐네. 크랩 리바이 삶아 있다. 등갈비 조림을 하겠습니다. 뭐지 설탕인데? 초코추 어때요? 김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다른 네. 거예요? 이제. 아니 똑같을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고기가 달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따끈따끈 내립니다. 좀 신기한데? 맛있어요. 방준이 씨, 네가 다 먹었어. 야, 후추리에 다 갖고 왔다. 여기 막 라면, 무조림, 어묵꼬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뭐 포장마차인가요? 움직임 상태대로 다 랍스터로 이제 어묵해서 랍스터로 어묵을 한다고요? 랍스터 어묵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유튜브 소재가 생각났어요. 짧게 생겼나요? 네, 랍스터 가위 이제 해보셨어요 혹시? 아니 보여주세요. 옆풀 일자로, 11자로 호랑지 랍스터 스테일. 이렇게 계속 하면 되나요? 네. 이거를 따로 해야 되나요? 이쪽 왼쪽 오른손?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따로 분리한다면서요? 같은 통에다 담으면 어떡해요? 한쪽에 이쪽에 모아서 그냥 다른 통에다 담으면 안 돼요? 네. 또 뭐죠? 이거 다 차폐벌리는 거네. 아 왜 또 뭐예요? 물 나오잖아요. 어디? 눌러서 하면은 네. 물 잔뜩 나오잖아요. 어디요? 다 네. 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하세요. 아 조금씩 나눠서? 네. 오, 이거는 네. 어디다 담아도 아, 그죠? 여기요, 그렇죠. 아, 네, 이거 다 썰었어요. 또 뭐 할까요? 이거 캐비어 하시면 됩니다. 캐비어요? 네. 갑자기 왜 본인 일을 주고 가요? 아씨. 너 많은데? 안 돼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적자가 발생하나요? 이 캐비어는 쇠로 되어 있는 스푼에다가 넣으면 맛이 변질이 돼서 도자기나 자개 이런 걸 써요. 자개로 만들어요. 셰프님, 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누가 봐도 최현석 셰프님인 것처럼 포즈를 취해 주실 수 있나요? 소금 그만 두셨어요, 소금은? 소금 이렇게 안 뿌려요. 나가! 그 누가 시켰어요, 쟤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 유튜브 썸네일 달라고요. 아, 네. 썸네일이요? 네. 소금 갖고 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네. 아, 저한테 뿌리시는 거야? 야, 손님들 입장에 됐으니까 아미주 10개 일단 담아. 포르체 베이스 이렇게 짜서 가득 채워서 뒤집어서 하얀색에 딱 붙이기. 10개. 나 잠깐만 6번 먼저 가. 뿌리는 건 뭐예요? 유자크림치즈. 유자크림치즈. 이건 약간 딸기 샌드위치 같은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저 끝에 이제 그 이게 붕어빵이 덮여져서 나가는 건가요? 네, 저 강어 타르타르입니다. 붕어빵 안에 생선이 들어있네요. 네, 그렇죠. 양갈비, 랍스터, 한우, 아미주 3개 준비해. 네. 자, 여기다 랍스터 하나, 한우 하나 있다. 예, 네. 예. 네. 여기는 어묵이 나갔나요? 예,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혹시? 아, 또 시작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우 하나, 랍스터 하나. 랍스터 준비 많이 해놨니? 랍스터 엄청 들어오네. 자, 하나는 양갈비 하나. 지금 아미유즈 6개 담아야 돼. 한미 굉장히 잘 쓰시네. 자, 한우 하나, 랍스터 하나 있다. 자, 셰프 목은 이제 여기서 접시 나가는 거 네.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굴러다니지 않게 이걸로 여기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무조림 2개 조금만 딜레이하자. 한 30초만 더 스팀에 넣어. 자, 무조림 2개 줘. 뭐야 이거? 2개 접시인데요. 지금 저희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뭐? 어려운 거 시키시네. 아 일단은 나가죠. 이게 너무 적은데? 자 라면 두 개. 가운데다 저거. 두 개 1번 아까 4번 거 같지? 이쪽 방향으로 세우면. 오케이. 왼쪽으로. 예, 우리 본사에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뭐 하면 이런 패키지를 만드는 거예요.
2번, 3번 만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만두 넣고 3번 타이머 찍어야 되는데. 야, 만두 3분이요? 네. 생선 4개. 빨리 해. 처음에 1분을 아까 찍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 되면은 1분 더 찍어요. 6번에 커틀렛 2개 나와야 되고, 니네 체크 자야 돼. 지금 커틀렛 나올 거 엄청 많아. 갈까요? 네. 2인짜리 2개 나와요. 이 랍스터 소스예요? 네. 페퍼 소스. 포트 와인이랑 데미 소스. 데미 소스. 10번 라면 3개네요. 네. 육수 히덥할게요. 네, 램이랑 한우랑 세팅은 갔군요. 네. 메인 세팅. 생선 4개 들어가. 그거 아까 그 얘기한 거 포함해서 4개야. 자, 메인은 2번하고 6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6번하고 2번은 메인 픽업했고. 네, 5번. 3개짜리 더 들어가면 되고. 선녀아 지금 2번, 6번 메인 들어가 있지? 자, 싱글 다이닝이 제가 갖다 줘. 점심하고 저녁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근데 저는 저녁이 훨씬 더 재밌네요. 사실 뭐 하루 종일 오늘 거의 별로 한 게 없죠? 네, 그렇죠. 맞아요. 체험이죠, 체험. 저희가 초콜릿으로 고정시키거든요. 아. 반지 설탕공이에요? 네, 설탕공입니다. 저녁엔 바빠서 셰프 목한테 못 해줬네. 아, 그래? 여기 아래에 일단 소스는 버터랑 샴페인 비네거예요. 그리고 랍스터로 어묵을 만들었고요. 네. 그 안에는 이제 초리조 소세지가 박혀 있습니다. 안에 초리조 소세지가 또 있어요? 올해 먹어본 어묵 중에 제일 비싼 어묵이네요. 맛있었네요. 맛있어요. 제가 오늘 먹은 것 중에 안 맛있는 게 없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입맛이 맛있어요? 아니, 이거 먹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먹어봤죠. 맛 없어요? 저는 그냥 맛이 없대요. MSG 안 넣었지? 안 넣었죠. 다시 다 안 넣었죠? 다시 다 안 넣어가지고 맛없다고 하는 건. 이것도 설명해 주시나요? 아, 해드릴까요? 네. 안에 이제 수비드 계란 해서 네. 트러플 오일이랑 소금 넣어서. 근데 이 에스프만 어떤 에스프만인지 모르겠어요. 스위스 치즈 해서. 치즈였구나. 한국자식이에요? 한 먼지 정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원지짜리죠? 네. 어서 자꾸 비스킷 냄새 나가지고 아까 소스가 그건 줄 알았는데 이거였군요. 와. 와. 와우. 신기하다. 그린 오일이에요? 네, 이거 대파. 대파. 파시 활용. 대파 파지. 이제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이거요? 됐나요? 네, 아, 그래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닌 데 중에 제일 디테일하고요, 메뉴가.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메뉴 안에. 저게 육수. 같이 하나씩 먹어볼래? 내가 하나 해줄테니까 둘이 나눠 먹어. 아무나 공부를 안 해주는데. 시그니처인가요? 이거 아까 목셰프 뽑은 거. 아. 내 봉골레가 네. 손님들보다 네. 다른 셰프들이 제일 좋아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리사들이 좋아요. 지인 요리사들이 좋아하실만 하네요.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양갈비요. 런치 양갈비요? 네. 양갈비에서 포인트는 수치향이었어요. 그냥 팬시어링이었으면 아마 만두도 굉장히 순위가 높았어요. 최현석 셰프님하고 일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니, 남들이 안 하시는 거를 네.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저것 재밌는 것도 많고. 나중에 본인 매장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있어요? 오, 어떤 요리 하고 싶어요? 캐주얼 다이닝이나 네. 아니면 버거집. 캐주얼 다이닝이나 버거집? 그냥 다 필요 없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거네요.
나는 셰프로서 명성을 알리고 싶다. 첫 번째. 네. 떼돈을 벌고 싶다. 떼돈을 벌고 싶다. 아, 오케이. 솔직하구만. 네.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 예, 네. 말씀. 진짜 제가 경험했던 주방 중에서 네. 오늘 서비스가 제일 엘레강스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거 어디서 느꼈냐면요. 그 붕어빵 쉘 있었잖아요. 네. 약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네. 그거를 이제 누가 했는지 물어보시고 직접 자르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바뀌더라고. 아, 바뀌어요? 원래 그러셨죠? 솔직히 얘기하면 네. 10년, 15년 전이었는 것 같아. 되게 심했어요. 점점 사람이 유해지던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헤드 셰프들이 다 있잖아요. 네. 헤드 셰프들이 각각 그 역할들을 해주니까 굳이 내가 그러지 않아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정말 안 되면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막 식자재를 막 버리는 거 이런 것만 아니면 그렇게 막 심하게 바뀌진 않아요. 파인다이닝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예전부터 쭉 이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여름 메뉴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계속 뭔가를 생산적인 걸 붙들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노는 게 가치가 있잖아요. 파인다이닝 장르가 그런 것 같아. 이걸 놔버리면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아, 강박관념? 예전에 강민구라는 셰프랑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다 했더니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셰프님.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장사 안 된다고 다 빠져버리면 대한민국의 무슨 파인다이닝 문화, 다이닝 문화 이런 거는 죽어버리는 거지. 힘들어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요리사들이 항상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뭐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셰프님은 그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한 30대 나는 위대한 요리를 만드는 위대한 전세계 요리사 막 이랬는데 그런 한국의 위상을 다른 셰프님들이 또 많이 올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힘든 걸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이거 유튜브로 찍으면서 댓글이 제일 많이 있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또 한 명의 요리사의 꿈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맨날 이제 빡센 거 보여주고 네네. 오늘도 또 한 명 요리사의 꿈을 가진 사람이 꿈을 접었다 얘기 많이 듣거든요. 심지어 지금 필드에서 제일 인지도랑 지명도 높으신 분께서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면 정말 매력적이에요 사실은. 오늘 팔았는데 한 달 보면은 남는 게 뭐 8% 아래, 7% 언더. 좀만 안 되면 바로 마이너스. 그죠.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리스키한데 왜 하느냐? 멋있거든. 자, 도망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저보다 더 멋있는 요리 잘할 수 있겠죠. 자, 판검사는 의사는 공부하고 어렵게 합격을 해. 요리사는 도망만 안 가고 버티면 무조건 해. 쟤들 만약에 나랑 한 5년, 10년 버텨봐. 요리 엄청 잘해요. 내가 그럼요. 요리 못하게 냅두겠어요?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고 요리사란 직업이 전체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면 요리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리를 통해서 교육자, 요리를 통한 정치가, 요리를 통한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래야 진짜 요리사가 사회 곳곳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중에 한 축을 이루고 계신 거라서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잘 되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다음에 또 이제 그 다른 매장 하고 계신 데도 한번 또 가서 아, 네. 열심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네.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후원 계좌 내려갈 것 같네요. 계좌 말고 예약만 해주시고 찾아만 주시면 돼요. 아, 근데 오늘 진짜 맛있었고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네, 언제든지 또 요리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승우 아빠, 이거 네. 제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네. 그죠. 좋아요와 구독.